그럼 저랑 공감이네. 그쵸? 꿈은 날씨... 주말이잖아요. 그러니까요. 흥설수절인데 네. 아 이거 왜 오늘은 아 저기 왔다 행복을 아 제가 그래 고민가 있고 단어하고 이래서 아 그렇구나 어디서 전주 아 구름이 너무 따뜻해서 날씨가 좀 추운 줄 모르겠어요 진짜 그러니까요. 멋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근데 아... 우연히도 진짜 멋있는데 네. 그 약속을 지켜주신 분들이 그러니까요. 네. 네. 정말 대단한 거 같아요. 사실 어떤 강요도 없었거든요. 네. 그렇죠. 안 나오셔도 그만이었어요. 네. 이번 주에 우리 지금 만나 코너에서도요. 네. 대범군에 관한 퍼포먼스가 많이 있었어요. 네. 근데 저희 그 승승장구에서는 어떤 목적에 대한 행위를 가진 댓글은 아, 좀 프로그램 성격과 맞지 않는다는 자체 판단하에 네. 아, 아쉽게도 제외를 시켰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네. 약속 지키기에 동참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승승장구를 검색하시면 언제 어디서든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이 많이 참여 부탁드릴게요. 아. 네, 그럼 오늘도 2PM을 위한 마지막 질문이 준비되어 있죠. 네, 네. 자, 어떤 분이 해주실 거예요? 네. 자, 마지막 질문. 어디서 오셨어요? 아, 저는 2PM을 보기 위해서 11시간 반 동안 비행기를 타고 네. 뉴질랜드에서 온 리하나라고 합니다. 리하나씨. 오늘 이렇게 직접 보신 소감은 어떠세요? TV에서 볼 때보다 훨씬 더 멋있으시고 아. 자상하시고 재밌으시고 네. 그다음에 MC분들도 너무 아. 인간적이시고 그래서 너무 좋은 추억을 가진 것 같아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아. 자 마지막 질문 네. 해주시죠. 네. 네. 2PM에게 있어서 보석이란? 아 2PM에게 있어서 보석이란? 네. 2PM에게 있어서 보석이란 서로에 대한 믿음이 아닐까라는 뭐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그거는 또 AM이랑도 그렇죠. 같이도 예. 그냥 저희들이 다 보석인 것 같아요. 아. 저희 10명 지금 있고 재범이까지 해서 다들 보석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또 내일 꿈꾸는 우리